오늘 월드컵 가는 날입니다.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우버 불렀어요. 버딩님들, 제가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에 갑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네. 가서 한국이랑 포르투갈 경기 볼 거예요. 무엇보다 월드컵 볼 수 있음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고고. 지금 보시면 월드컵 가는 사람으로 비행기는 만석입니다. 토딩님들, 아부다비에서 카타르 수도인 도하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가까운데 비행기표 인당 80 정도 들었습니다. 월드컵 기간이라 진짜 너무 비싸네요. 그래서 가서 카타르 최대한 똥 뻗고 구경하고 월드컵 즐기다가 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1시간 비행이지만 간단한 기내식이 나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야카드 있으면은 무료로 이틀간 언리미티드 데이터 신카드 주십니다. 공항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스크라고 이제 카타르 전통 시장이야. 뭐 구경해보려고 온 김에. 근데 여기 약간 광화문 같아요. 아닌가? 와, 여기 카타르 너무 멋있어요. 카타르 스크 진짜. 선생님들, 여기는 지금 도하의 수도에 있는 스크라고 이제 옛날 전통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명물인 동상을, 이거 보이시죠? 골드 엄지척 왕따봉 쌍따봉 동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서 스크 전체적인 한 바퀴 풍경 되게 이국적이에요. 여기도 아니 진짜 월드컵 열기가 진짜 한창이에요. 여기 어디 가든 선생님들, 아니 역시 이 나라 겨울 12월 1월이 날씨가 뷰티풀이라더니 제 뒤에 날씨 좀 보세요. 오늘 너무 맑고 막 엄청 시원하진 않은데 그래도 덥지 않고 괜찮아요. 한 29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기 커피빈이 있어요. 카타르에 한국에서도 제가 커피빈 스벅보다 커피빈 좋아하는데 아부다비에는 커피빈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니 커피빈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잖아요. 스벅보다 더. 그래서 아니 내가 카타르 와서 커피빈을 마시고 있을 줄이야. 좋습니다. 아주 출발이 좋아요 지금. 모로코 경기 있는 날이라서. 분위기가 와. 이거 뭐지? 식당인가? 와, 멋있다. 전통 물건도 있어. 날씨가 너무 일단 좋고, 어쨌든 지금 시기에 이쪽 중동 나라 오면은 되게 좋습니다. 와,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 여기 원래 시장이어서 이런 향신료도 팔아요. 아니 제가 이거 에코백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 나라 수세미래요? 아니 수세미가 아니고 그 뭐지? 그 등 때밀이 때밀이 타올. 아 에코백인 줄 알고 살려고 했는데. 와 이쪽은 새 파는 데인가 봐. 와 새 마켓? 난리 났어 새 소리. 헐 비둘기 판매 중. 아니 이 나라가 새를 되게 많이 키운대요. 애완새. 근데 이렇게 비둘기도 애완용으로 팔아요. 서울에 가면 엄청 많은데 얘네. 아 근데 이 나라가 비둘기를 먹거든요? 우리 한국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코리아! 여기는 매 시장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가게들이 다 매 파는 가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 병원도 바로 옆에 있어요. 매 전용 병원입니다. 매 진심이야. 여기는 매를 파는 매 상점인 것 같아요. 이거 아랍에 카타르 분들이 애완종 매를 기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 눈을 다 가려놨어. 매 보여주신다고. 이분께서 매를 한번 가지고 있어보라고 해주셔가지고. 어? 좀 떨려. 도우지?
매가 생각보다 무겁고 되게 근데 깃털이 되게 부드럽고 예쁘다. 날아갈까봐 문도 닫아주셨는데. 괜찮아요. 부딩님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를 들어봅니다. 매 어때요? 이 매가 한 마리에 3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거 되게 비싼데 이제 카타르는 어쨌든 기름국이니까. 무서워. 땡큐. 바이트? 깜짝이야. 만지지 말라나 봐. 아니 이 매 사장님이신데 갑자기 커피 한잔 주라고 하셔가지고. 아라빅 커피 한 잔 주셔서 매도 구경하고 커피도 얻어 마시고 있습니다. 와, 사람 이제 진짜 많아. 와, 진짜 사람 많다. 완전 전 세계인의 축제인 것 같아. 왜 월드컵이, 와, 이렇게 핫하다니. 제가 시킨 샐러드랑 파스타입니다. 푸딩님들, 여기 더펄이라는 곳인데 여기 진짜 도하에서 가장 부촌인 곳이래요. 뷰가 진짜 럭셔리합니다. 여기는 카타라 문화마을이라는 문화촌 같은 곳이에요. 팔레스타인. Tomorrow we're playing against Portugal.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Good luck tomorrow, South Korea. Good luck tomorrow. For the win. Yeah, good luck. Yeah. Yeah, vamos. Wow, where are you from? Ethiopia. Ethiopia? Yeah. Wow, welcome to Qatar. Oh, yeah. Qatar style. 플리마켓인가 보다. 월드컵 분위기가 아주 길거리 곳곳 가득해요. 와, 근데 도하 너무 예쁘다. 진짜 좋아. 아, 여기 약간 수련해온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짐도 에스코트 해주십니다.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여기가 카타르 월드컵 공식 숙소입니다. 제가 여기 좀 구경시켜드릴게요. 아니 진짜 월드컵 위해서 카타르에서 쏟아 부은 돈이 40조 원이래요. 그럴만한 행사긴 한데 그래도 진짜 그 돈이 대단하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월드컵 팬들 다 빠져나가면은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로 쓴다고 합니다. 여기 숙소 안에 이렇게 이슬람 모스크 사원도 있어요. 이번 월드컵 마스코트 너무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숙소 곳곳에 뭐 조그만 커피랑 이런 건 다 팔아요. 사람들 또 모여서 스크린에서 TV로 축구 경기 봅니다. 이렇게 작은 마트도 중간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아부다비 푸딩 하면은 또 마트 탐방을 빼놓을 수 없죠. 생각보다 마트스러운데? 이제 여기서 길게 머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기를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건은 파는 것 같아요. 한국 거 있으면 하나 사가려고 했는데 장바구니가 없네. 여기 보시면은 컵밥이랑 컵라면 파는데 근데 이거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컵밥. 그리고 김자반, 김. 그래도 한국 게 조금은 있네. 아니 그리고 라면도 종류별로 꽤 많아요. 김치, 캔김치. 도라지도 있어. 이거 목 아프면 응원하다 먹으라고 하는 건가? 결명자? 대박. 도화짱. 저는 일단
요거트 하나 사려고요. 근데 이거는 싸요. 이거 1,000원도 안 해요. 저 내일 응원해야 되니까 상큼한 과일도 좀 하나 사고, 야채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 뭐지? 샐러드도 하나 사야겠다. 오늘 저녁으로 샐러드 좀 많이 산 것 같긴 한데 좀 이거 샤와르마 또 이 나라 그 케밥 같은 샌드위치요. 참치 샌드위치라고 샀는데 진짜 그냥 완전 참치만 있어. 왜? 그냥 참치만? 결국 컵라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다 너무 노맛이라. 역시 이런데 나오면 라면이 제일 맛있어. 내일 이제 한국